네, 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제가 얼마 전 파충류샵을 갔을 때 하얀 얼굴과 선명한 점, 귀여운 얼굴을 가진 이 아이를 봤는데요. 사실 육지거북이를 구경하러 간 건데 이 아이의 매력에 빠져서 한동안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달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백 테라피인데요. 반수생 거북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테라피는 가장 인기 있는 종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엄청나다고 해요. 이 테라핀의 서식지는 미국인데요. 특이하게도 일단 염분이 섞인 늪지대라고 해요. 국내에서는 네테라핀을 크게 노던, 캐롤라이나, 콘센트릭, 오네이트로 나뉘어서 유통이 되고 분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테라핀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인기 있는 이유는 어떤 귀여운 외모뿐만 아니라 공격성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거부감도 많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0cm 내외로 성장하는 작은 사이즈와 번식도 굉장히 쉽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략 한 5년쯤 되면 번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육지거북이는 대략 한 10년쯤 돼야 알을 낳을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테라핀에 대한 소개가 끝났고요. 제가 테라핀을 입양을 했는데 사실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정보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테라핀에 대한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